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인대기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 민사 골프장의 순차 공매와 회원권 승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3-28077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골프장 회원 지휘 확인의 소이고요.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의 소지한 회원이고 피고는 골프장 운영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회사가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주식회사 탑블리스라는 회사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탑블리스 컨트롤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골프장이죠. 이 탑블리스는 골프장을 담보신탁을 해서 했는데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2016년 12월 23일날 공매로 주식회사 골든가든에게 매각이 됩니다. 이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에게 매각됐지만 골프장을 임차를 해서 고운 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골든가든은 그 골프장을 매수를 했지만 탑블리스 운영을 하니까 자기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든가든은 골프장을 다시 담보신탁을 했는데 2020년 4월 24일 날 공매가 돼서 피고가 다시 이를 매수합니다. 근데 피고는 이거 회사를 이제 안동 리버힐 컨트리클럽으로 변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원고는 2018년 5월경에 A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받습니다. 즉 골든가든이 이제 그 탑블리스에게 그 임차를 해준 그 기간 동안에 회원권 양수 받았고 이 A라는 사람은 2016년 5월 즉 탑블리스가 직접 경영하던 그 소유하고 있던 2016년 5월경에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탑블리스라는 회사로부터 회원권을 받았고 이거를 원고에게 이제 양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고가 지금 그 순차로 지금 이제 골프장을 인수를 했는데 과연 이 피고에게 회원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문제는 즉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골든가든이 과연 탑블리스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골든가든으로부터 인수한 피고도 과연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체육시설업법에는 체육필수시설, 그러니까 골프장 운영회사의 경우는 골프장이죠. 골프장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되는 경우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 의무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승계 의무가 반드시 이 체육시설법에 적용이 되는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포상 절차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 피고는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골든가든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미등록, 미신고, 인수인으로부터 다시 인수받는 제3자에게도 다시 위 조항에 따라서 그 권리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탑블리스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회원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서 회원의 지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은 원심이 맞다라고 결론낸 겁니다. 이 체육시설법에 보면 이 필수시설,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인데 이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도 모두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되어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럴 경우에도 그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뭐 관할 관청에 공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승계된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또 다시 승계한 제3자도 적용된다. 까지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대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계약 해제의 가산이자와 지연이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8972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와 A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마 이제 피고들이 아마 종중이나 뭐 가족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원고는 임야 중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일부 뭐 이행지체가 있어간 이유로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을 했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합니다. 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오히려 매매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행 거절로 인한 해제를 주장을 하죠. 원심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중 이제 공동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 선고일가는 5%, 그다음에 이길부터 0 12%의 소득보상의 지연이자를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 해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자, 가산이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동시이행 관계 의무가 있는 경우에 가산이자의 성질과 목적물 사용 이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됩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이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의 의무에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적법상에 정한 이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따른 가산이자를 붙는 경우에는 그는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지체 책임에 따른 소적법상의 이유를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붙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고가 사용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용 이익 반환에 대해서도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후 위약금 지급, 위약금이 따로 있었는데 위약금 지급 의무 등이 모두 이행 지체로 인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되고 심리를 그리고 원고의 사용액도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지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사용액도 반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행 지체에 따른 거는 할수 없고 또그 가산 이자 부분도 결국 사용 이익 그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용 이익과 일부 상계 처리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하라고 파기한 겁니다. 이 계약 해제 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계약 해제는 두 가지 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적법한 해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제 해제에 따른 이행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 지체, 그다음에 쌍무계약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해제가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이 되는데 원상회복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권리. 이 사건은 이제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입법 제548조 제2항의 가산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적법상 이익을 적용할 수 없고 소적법상 이익을 적용하려면 이행 지체 책임을 따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상대방 이행 지체에 있음을 입증을 해야만 지체 책임에 따른 소적법 이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심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제 그 이제 경우에도 매수인도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사용인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임료 감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임료 감정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가산이자와 임료를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 해제는 계약 해제는 판례에 잘 읽어보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 해제가 됐냐 안 됐냐와 또 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시도당 소멸과 합당 후 당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47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선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이고요. 원고는 합당 전 시도당원이고 피고는 민생당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당원이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판정에서 저 내용 보시죠. 피고는 2020년 2월 24일 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서 신설된 정당입니다. 근데 합당 전에는 각 이제 그 당의 17개의 시도당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합당한 후에 2021년 8월 28일 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까지 시도 당에 대해서 개편 대회 및 변경 등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결국 6개 시도 당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정당법 제21조는 합당정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은 신설 합당된 정당이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피고는 21년 8월 28일 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했는데, 그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도당이 소멸된 상태였는데, 그 소멸된 상태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고들은 그 시도당 소속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21조, 자기들은 19조 사항에서 시도당이 소멸됨으로써 당원 자격을 상실했고, 그래서 합당 후에 정당의 당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합당 후에 시도당 변경 등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당법 제19조 사항에 의해서 시도당이 소멸된 경우, 그 당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그 당원을 상실하게 되면 여기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의 당원자격이 없는 사람의 투표가 돼서 투표 무효가 될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시도당이 소멸하였으므로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 절차 없이는 합당된 정당의 당원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당원 무효를 전제로 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관한 대법원은 뭐라냐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합당한 정당은 합당정 정당의 당원들을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를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도당 소멸이라는 것은 그 변경 등록 절차에 불과하고 이거는 조직 개편하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당이 소멸했다는 것과 당원의 소속이 그 당적이 없어진다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결국 또 게다가 대법원으로 하냐면 합당으로 이미 당원이 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을 상실하는 것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심 파기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정당이 합당된 경우에는 합당정 당원은 합당 후 정당의 당원 지위를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당의 소멸 여부가 변경 등록에 따른 소멸 여부는 절차상 규정이지 당원 자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시도당 소멸됐더라도 당원 유지됐고 그 당원들이 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결국 유효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쟁의 판변TV의 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아파트 분양 보증 사고와 환급 이행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521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수분양자 지위 확인에 관한 청구고요. 원고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 도시 보증공사입니다. 원고가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지위 확인을 처음에는 구했다가 환급 신청을 청구 청지를 변경했는데 환급을 해주라라는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해서 피고 환급을 안 해줘도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이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건설을 하던 시행회사와 분양 계약 불이행 시 분양 이행 및 환급 이행을 책임을 부담하는 분양 보증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이행이라는 거는 이제 분양계약 불이익이라는 게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보통은. 이럴 때 분양이행을 보증하거나 환급이행을 보증한다. 즉, 분양이행은 다 지어서 공급하는 거를 해주는 분양이행이고, 환급이행은 그냥 돈을 돌려주는 이런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행회사가 아파트 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자, 피고는 이 보증계약에 따라 잔여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분양보증 약관에는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채무 이행 방법으로 분양 이행과 환급 이행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 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 채권자는 환급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약관의 내용입니다. 근데 원고는 분양자로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고,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다가 피고에 대해서 그냥 환급을 요구한 상태 하게 된 거죠. 원심은 이제 환급을 해달라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이렇게 분양 이행 보증을 하는 회사, 보증회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달라라고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 채무의 이행 방법은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이행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그 성립 요건도 구분되어 있다. 그 원고가 환급 이행 청구를 한 이상 원고는 이 약관에 나와 있는 환급 이행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피고는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보증 이행 방법으로 분양 이행을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피고는 분양 이행 방법을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급 이행을 청구했다면 그 환급 이행을 할수 있는 그 요건에 관한 증명을 원고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원고에 대한 그 요건에 대한 증명이나 심리 없이 원고 청구 인용한 건 잘못됐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시행사의 문제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지연되지 중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분양 이행 보증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증회사를 상대로 이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보증회사에 대해서 분양 이행을 구할 것인지 환급 이행을 할 것인지는 그 약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분양 이행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그 약관에 따르면 환급 이행을 할수 없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약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계약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라서 분양 이행으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원고 그 분양자는 환급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쟁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판례원구 행정 시간제 차별적 대우와 제척 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935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시정이라는 처분을 했는데 여기다 재심을 했고 재심에서 패소라니까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차별적 대우를 했던 당사자 그리고 그 재심 판정을 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그 차별 시정을 요구했던 근로자가 피고의 보조 참가인으로 상고를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사유관이 이렇습니다. 이 보조 참가인들, 이제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돌봄 점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제 그 전일제 돌봄 점담사와 비교해서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일제는 주 40시간이었고 이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20시간, 그러니까 주 20시간의 돌봄 점담자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 복지비에 관하여는 이거는 배정일이 연초에 됐고 근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을 해서 2분의 1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신청을 했죠. 뭐 쌍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미도과라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2분의 1 상당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도 같이 명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 이제 취소 청구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원심은 다시 행정법원이죠.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을 모두 차별적 처우로 인정해서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사건에서는 연간 단위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그러니까 공무원 복지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그 복지 포인트를 연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주고 다른 물건을 산다거나 뭐 선물을 그 가족 선물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하면 그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영수증 청구한 내용의 비용을 포인트 범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간 단위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의 차별 처우의 제척 기간의 시작이 언제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는 다른 수당은 수당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복지 포인트는 부여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 포인트는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도 안에 그 지출 후에 이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 배정일이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것이 종료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속수당 맞추면 복지 포인트를 달리 지급하는 거 모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예,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해서는 6개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를 다른 비교 대상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차별적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제척 기간이 기산되는데, 계속적 차별의 경우에는 그 차별의 기간이 끝날 때 그때부터 제척 기간이 기산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는 나 원고는 복지 포인트 배정일을 기산으로 주장을 했는데, 중노위 원심 대법원은 배정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산으로 본 거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령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판례원고 행정 협동조합 택시기사와 유류비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402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고요. 원고는 택시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죠. 상고계약서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그냥 이렇게 다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만든 그런 거죠. 근데 원고 조합이 협동조합이어서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게 했습니다. 약간 그렇게 뭐본 거죠. 그냥 야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각자 비용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협동조합은 뭐그 사업 면허라든지 뭐 이런 법인 이런 비용 처리 이런 것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서구 피고 이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사업주가 이런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업주라고 본 것이고, 이 원고조합은 우리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담할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택시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운전기사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는 걸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위반이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걸 모두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하지만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서 택시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택시 운전 운송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에서 원심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원고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택시 운송 사업자 면허를 받아서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사가 설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으로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과
실제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분을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게 아마 이건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조합이 택시 기사에게 비용 부담하는 것은 설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고 운전기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판례공고의 형사 금지조항 위반 처벌과 인용조문 해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92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약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동물병원에서 수입업 신고라든지 품목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 의약품 프리카니를 동물들에게 처방하여 판매하고 중국 의약품 황상태부타린정 약 7상대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약사법은 61조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61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누구든지 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조 1항을 위반해서 수입된 의약품이죠. 그럼 41조 1항이 뭐냐? 41조 1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총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42조 1항은 누구든지는 아니고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은 자신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의약품은 42조 1항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아니고 따라서 61조 위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허가 미신고 해외 의약품 판매 또는 저장 행위에 대한 처벌 시에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죠. 대법 원심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본 거죠. 즉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판매행위, 판매 목적 저장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 처벌 조항은 누구든지 42조 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입이, 그러니까 미신고,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걸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조 1항을 위반한 의약품인지가 먼저 심리가 되는 거고, 42조 1항의 위반은 문헌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려 하는 자가 총리령에 의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걸 말하기 때문에, 결국 이 42조 1항에 위반한 자가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위반한 의약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심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입, 뭐 무허가 이렇게 신고, 뭐 그다음에 무허가 의약품을 들어온 것인지도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조항에 보면 마지막 법률 맨 끝에 다음 같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면서 매조에 매상 위반하는 경우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매조 매상 위반에 관한 그 내용까지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위반행의 목적물이나 주체에 관해서 다른 인용 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의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주체 목적물에 맞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42조 제1항 위반 의약품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하고 위 조항에서 주체가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용조항은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그 조문을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보면 총일형까지 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뭐, 판사, 검사들도 종종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용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 하나하나 다, 그 뭐,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 잘돼 있으니까, 다 붙여넣기 해서 다 하나씩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마지막에 최종에 별표에 있는 표의 내용까지도 다 따라가서
그 조문이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피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문, 별표, 규칙까지 다 세세히 살펴서 이 조항이 과연 피고인에 적용된 조항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모분양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보 형사 차량 부착용 광고 스티커와 법조문 해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01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5개 광고물의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검사가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5개 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그 교통수단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시장 등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령에는 이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이제 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 판을 붙여가지고 아크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뭐그 LED 같은 거, 그다음에 금속을 붙여서 광고하는 거라든지, 차체에다가 어떤 그 물이 이제 그 이렇게 뭐 그리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광고물을 하는 거죠. 근데 피고인은 뭘 했냐면, 피고인은 차량 외부에다가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원심은 이 광고 스티커는 아까 말한 아크릴, 금속,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고, 또 도료를 뿌린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스티커를 붙인 거니까, 따라서 아까 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광고물 아까 정의 규정 보셨죠? 판에다가 붙이는 방식이 있고 도로를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 광고 스티커를 어디에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판 부착용으로 볼 거냐, 도로를 뿌리는 걸로 볼 거냐. 대번은 뭐라 하냐면, 시행령상 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도로로 표시하는 것이 직접 도로로 칠하는 것을 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로 표시하는 것이 반드시 외부에다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스티커 위에다가 도료를 뿌려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다가 도료를 칠하여 표시한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즉, 원심은 판부착용은 아니고 직접 도료로 한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인 거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왜냐면 이러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규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결국은 이 대법원은 이 처벌의 필요성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해석의 범위를 좀 넓힌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도료를 칠하는 거, 이거는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그 차량에다 도색을 하는 거죠. 그 도색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종류는 사실상 어떠한 형태의 광고도 다 해당합니다. 그럼 뭐가 다뭐 해야죠? 거기다 종이를 붙여도 되고 뭘 해도 다 해당하는 거죠. 즉,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인쇄물로 된 무엇이든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도료로 뿌리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프린터로 프린트만 한 것도 도료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처벌의 필요성만 중심으로 판례고, 결국은 법의 미비를 해석으로써 범위를 넓혀버린 거. 그래서 원심이 정한 오히려 타당하고 대법원 해석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런 식의 해석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단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홈캠 자동 녹음 재생과 통비법상 청취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60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죄가 됐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요 마지막에 이제 이 사건이 문제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청취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에 시부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우연히 집 안에 있는 홈캠에 자동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녹음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이제 틀어가지고 그거를 녹취록을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거죠. 이그 파일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과 시부모의 대화 내용이 홈캠에 자동 녹음되었었고, 이 홈캠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혼 과정 이전부터 부부가 같이 설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녹음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 수사기관은 이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취한 것을, 아까 말한 청취,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이라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미공개 대화 청취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듣는 것도 포함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미 녹음된 이 녹음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타인과 대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그 파일을 듣는 거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통신비밀법 제3조 제1항의 청취라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비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미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수사를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까지 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녹음에 있어서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고, 녹음물을 재생하는데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라든지 이 녹음물이 재생된 거를 다시 청취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종료된 대화를 다시 녹음하거나 다시 청취하는 거는 통계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자동 녹음되는 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자동 녹음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니까 이거는 뭐그 통비법 위반은 아니겠죠. 어쨌든 홈캠에 자동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에 우연히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여러 그 IP로 녹음되는 게꽤 있죠. 이렇게 자동 녹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녹음을 위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통비법상 금지되는 녹음에는 해당하지만, 단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우연히 녹음하는 경우, 그 녹음에 대해서 다시 녹음하거나 다시 듣는 거, 이거는 처벌 대상인 녹음이나 청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통비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녹음된 파일을 다시 녹음하거나 그 파일의 내용을 청취하는 거는 처벌 대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불법 튜닝과 차량 소유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6690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분만 이제 무죄가 돼가지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그러니까 관리법 처벌 규정에 보면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34조라는 거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러이러한 뭐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위반해서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등록명의 소유자는 아닌데 실질적인 소유자이긴 했어요. 어쨌든 등록명의자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22년 8월경에 관청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 핸들을 튜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원심은 이 규정을 보니까 34조 위반이라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의 그 튜닝을 승인받아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위반해서 자동차에 튜닝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소유자만 이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뭐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불법 튜닝한 그 아까 그 조문 다시 한번 보시죠. 제34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이 자동차 소유자여야만 이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 튜닝하면 처벌 안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승인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위반해서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불법 튜닝에 별도 처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할 경우 누구라도 이 사건 법칙조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실질적 소유자인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 타인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불법 대포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 명의와 실질적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경우에 시장들의 승인 절차 없이 튜닝한 경우 등록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불법 튜닝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판례는 실질적인 소유자 여부도 무관하게 불법 튜닝한, 즉 관할 과청의 그 승인 절차 없이 튜닝하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